대수님 여러분들, 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들은 절대 남을 주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버릴망정, 못 써서 못 쓰면 버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남에게 주게 되면 나의 운을 좀 빼앗기게 되는 물건들인데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그거는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이지.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들을 남한테, 내가 이제 누구한테 주어. 뭐, 솔직히 이제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무심코 주는 것도 있어. 뭐든지. 무심코 주는 그러한 물건, 모든 거 하나라도. 허담한테 볼펜이든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썼던 거. 그런 것들. 또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내 옷도 마찬가지. 또 내 옷을 줘서. 내가 입었던 옷도 이제 주게 되면은 그거 역시 내 운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던 신발이라든가, 내가 입던 옷이라든가, 내가 쓰던 물건이라든가, 내 집안에 있었던 진짜 물건들. 나 안 쓴다고 버린단 말이야. 응? 버린다고 해. 그러면 그런 물건들 줬다가도 내 운이 뺏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뭐 어떤 물건이든지 버릴 때는 정말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옛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옛날에 생각할 때는 쓰레기 같은 물건이잖아. 책 하나라도 마찬가지. 볼펜 하나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저도요, 볼펜 여기 안 나오는 볼펜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에. 왜? 내가 쓰던 거고, 또 내가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이제 손님들도 많이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둘 때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도 나한테 소중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물건을 절대 내보내지 말아요. 누굴 주는 것도. 차라리 버릴 때, 그냥 차라리 그냥 아주 봉해서 아주 버린다고 모를까. 남을 주는 거는 내 운도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 때문에 내 운을 뺏기지 않으려면 그런 거를 잘 선택하고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뭐든지 마찬가지야, 뭐든지. 허다못해 사람이 나가도 인복이라잖아, 인복. 사람이 나가도 복이 나가는 거고, 또 하다못해 물건이 나가도 내 복이 나가는 거고, 내 입던 옷을 줘도 마찬가지야.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옷이 없어서 진짜 이렇게 하다못해 진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은데 옷이 없어. 그러면 내 옷이 다 이쁘다고 하면 내 옷도 다 벗어서 줬어. 그런데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 다 소용없는 짓인데, 사람이라는 게 서로 간의 의지, 사랑, 진심을 전해주면 그 진심을 통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들은 절대 남을 주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버릴망정, 못 써서 못 쓰면 버려. 그럴망정. 또 내 옷도 소중한 갖고 있다가 내가 정말 안 입고 그럴 때는 뭐 남 주어서 남이 입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도 역시 차라리 그 사람이 입고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꼭 이상하게 다른 데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운을 뺏기는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절대 내가 쓰던 소중한 물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또 내 집안에 있던 물건도 절대 남한테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